안녕하세요. 포마수학 부홍이쌤입니다. 자, 정적분 계산 문제인데 단순한 계산 같지만은 그냥 하면 되죠. 되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. 첫째, 적분되는 함수가 똑같냐? 안 같죠? 그러면 두 번째, 적분 구간이 똑같냐? 자, 적분 구간이 1부터 3까지로 똑같습니다. 그러면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이 이 함수와 이 함수를 더해서 적분하면 되는 거죠. 해서 1부터 3까지 이 함수하고 6x-1 이 함수를 더한 값. 계산을 먼저 해주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. 플러스 6x, 마이너스 6x 없어지게 되고요. 그러면 자,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. 해서 차근차근 계산해 봅시다. 적분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. 이렇게 되니까 우리 3 집어넣으면 3의 4제곱 81이죠. 더하기 여기 3 집어넣으면 9 해서 뺍시다. 1 집어넣을까? 1 더하기 3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답 나오겠죠. 자, 근데 여기서 계산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? 마이너스, 자, 1 집어넣은 값인데 여기 81을 3 집어넣은 걸로 이렇게 강조하시고 여기 9가 나온 것은 여기 3 집어넣어서 3 곱하기 3이라고 강조, 이렇게 표현해보면 1 집어넣은 값은 1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 이렇게 될 거니까 자, 새로 세면다 생각을 해봅시다. 그러면 얘 빼기 얘. 뭐 이거는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요놈 계산할 때 3이라고 하는 공통인수 요게 좀 집중하게 되면 좀 더 계산이 빠르겠죠. 그래서 이 녀석 계산할 때는 3 집어넣은 값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값에다가 더하기 자 공통인수 3 빼고 x에 3 집어넣은 값에다가 1 집어넣은 값 빼기 이렇게 계산해주면 아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81 빼기 1 더하기 2 곱하기 3이 6이니까 답은 86 이렇게 되나요?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. 간단한 계산 문제였지만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도록 노력해봅시다. 자 복습 잘하시고요.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. 뿌엉.